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쟁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방에 컴퓨터 앞에서 이걸로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요즘 개인 방송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고도 사실상 예전에도 했었는데 한창 유튜브 콘텐츠 막 찍을 때는 개인 방송 뭐 한 반년 정도 안 했던 적도 있었기는 한데 그래도 스트리머 출신이다 보니까 이 개인 방송을 진행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 바로 밥입니다. 개인 방송 하면은 기본적으로 진짜 최소 못해도 뭐 한 6, 7시간씩은 하고 진짜 길게 하면은 하루 종일 뭐 12시간 막 이렇게도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방송하는 도중에 못해도 한 끼 많이 먹으면 2에서 3끼 정도까지 다 먹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송으로 콘텐츠를 뭘 합니까? 게임 방송. 근데 게임 방송을 하면은 또 뭘 해요? 스피커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하면은 문제가 뭐예요? 외부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는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배달원이 누르는 벨 소리를 듣기가 힘들다는 거고 저희 집 앞에 음식을 그냥 두고 가버리는 배달원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배달 음식이 배달을 완료를 하면 배달 완료를 찍어주면 정말 좋겠지만 가끔씩 배달 완료를 안 찍어주는 배달원들이 있어요. 한판 끝나고 나서 어? 하고 가봤는데 그냥 밥이 다 식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빈번하게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벨을 누르면 그 벨을 여기 방 안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스트리머들이 원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방음부스 닫고 벨도 모르는 상태로서 하면 사실상 휴대폰 전화 오는 거 아니면 알림을 전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TP-Link의 타포! 타포 D230 S1이라는 이 제품입니다. TP-Link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광고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꼬예유님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기부터 시작해서 IoT 관련 기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고 사용자 수가 얼마였던 무슨 뭐 억이라고 했었는데 15? 25?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마트 도어벨 같은 경우도 IoT 기기입니다. 무선으로 사용을 하는 일단은 제가 이 제품은 이미 설치를 해서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박스를 까도 박스 내 구성품은 없습니다. 여기 충전기가 있고요. USB 충전기랑 A2C 케이블 있고 안카 여기 피스로 박는다면 이거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제품 본품 들어있고요. 본품이랑 그 앵글로 설치한 거 있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면은 이 친구가 정면으로 딱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커브처럼 돼서 설치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복도가 1차가 아니고 옆 옆에 약간 꺾여야 그 정면으로 보이는 앵글이라서 저희 집은 그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거랑 뭐 양면 테이프 그리고 여기 구성품 보시면 하나가 더 있거든요. 허브 요게 본품이고 설치가 되는 이렇게 두 개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영상 신호랑 벨 눌리는 신호 같은 거를 받아서 여기도 스피커가 달려있어 스피커 소리도 막 나거든요. 벨 누르면 여기서도 나요. 구성품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제품 구성품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설치하는 방법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냐? 이 허브 금방 설명한 그 제품 굉장히 조그맣죠? 이 제품을 전원 그냥 어댑터 동봉된 걸로 꼽고 랜 케이블도 동봉이 돼 있거든요. 이 랜 케이블을 그냥 공유기랑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할 건 끝이에요. 여기에 혹시라도 영상 저장을 오프라인으로 할 거라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면 되고 진짜 끝이에요. 전원 버튼도 없어요. 여기 그냥 꼽으면 켜집니다. 이제 본품 같은 경우는 설치를 어떻게 하냐? 본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완성품입니다. 전용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그 전용 배터리를 아까 그 충전기 있죠? 그거 가지고 저는 충전이 한 반쯤 돼 있던데 충전을 100% 하려면 하신 뒤에 그걸 장착을 하고 커버 그냥 닫은 다음에 동봉된 양면 테이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설치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이 앵글 커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안카 박는 걸로만 가능한 건데 저는 별도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아니라서 박으면 집주인이 싫어요. 네. 집주인이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본인 집 아니. 네. 구조가 이렇게 따단 꺾여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꺾여 있는 환경.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은 이제 정면이 여기다. 여기가 정면이 아니고
당연히 이건 뭐 초등학생도 설명서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고요. 물리적인 설치 이외의 세팅은 전부 다 무선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앱! 휴대폰 앱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세팅이 돼 있지만 여기 이제 만약에 새로 셋업을 한다면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 타포 D230 요거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 이제 설명 나오는 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세팅 말고 이제 사용을 해봐야겠죠. 제가 가장 원했던 기능은 바로 알림 기능이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누가 막 배를 누르고 있는지도 이렇게 막 그 뜨고요. 여기 이제 통화 버튼도 있어가지고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통화 기능은 좀 이따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배를 누르면 벨에도 스피커가 달려있어가지고 벨 소리가 나게 되고 허브 있죠? 그 허브에도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벨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도 벨 소리가 이렇게 지금 벨 소리를 키면 나게 됩니다. 응답 속도 자체도 사실상 5초 딜레이도 안 걸리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이제 이 친구는 여기에 부가 기능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알림 기능 플러스 통화 기능이 뜨죠. 그러니까 벨을 누른 사람하고 통화도 할 수가 있어요. 이 통화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휴대폰 통화보다 훨씬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통화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기능이 뭐가 있냐? 제가 저장해둔 보이스를 그냥 저기로 내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음성 통화. 너 무서운데? 여기 깜짝이야. 컬러로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쟁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달라고요? 아니요, 열어주기 싫습니다. 누구세요? 이것도 있고 이제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밖에 나가서도 됩니다. 그냥 LTE나 5G 되는 환경에서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할 때도 여러 개 보였지만 알림이 계속 뜹니다. 무슨 알림이 뜨냐? 이게 AI 인식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택배 도난 방지죠. 택배가 있었는데 그 택배가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인식을 해가지고 알림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모션 감지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센서로 인식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이런 알림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냥 알림만 오는 게 아니고 영상도 저장이 됩니다. 블랙박스 같은 느낌. 이건 이제 택배 그 반송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 기다리니까 아저씨가 그냥 쭈네 뛰어가는 거. 이런 부분에 남을 때 또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카메라의 화질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 카메라의 화각이 충분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친구는 160도 화질이 그냥 FHD, HD가 아니고 QHD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지금도 야간이잖아요. 적외선 모드도 지원을 하고 인식이 됐을 때 불빛이 켜지고 칼라 모드로 바뀌는 그것도 자동으로 그냥 바뀌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매우 매우 좋다.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면 살짝 비 맞는 환경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고라든지 뭐 곳곳에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환경에서는. 근데 저 친구가 이제 방수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 맞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고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설치를 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 신호를 전송을 하는 제품인데 저 제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설치할 때 봤잖아요. 무선이에요, 무선. 이 철문은 이 무선 신호가 정말 통과를 잘 못합니다. 불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설치했을 때 화질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전파 방해 크게 없이 며칠 동안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유선 연결이 안 되면은 배터리는? 이 정도 기능 다 지원을 하면은 배터리가 많이 닳지 않을까?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표기하기로 하루에 10회에서 20회 이벤트 정도가 발생했을 경우에 약 6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동봉돼 있는 건 아까 하나가 동봉이 돼 있고 충전하시고 하면은 다시 반년 쓰고 배터리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동봉돼 있는 양면 테이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커브 꺾이는 부품 같은 경우는 양면 테이프 같은 걸 설치를 하려면 별도의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 뭐 이거는 큰 단점은 아니에요. 이것도 저희 집 구조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모션 인식하는 그 거리가 조금 아쉽다. 복도형 아파트 같은 데 사신다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냥 개인주택에서 현관 거리 정도야 다 인식할 수 있지만 꺾이는 가끔씩 택배 아저씨들이 좀 이제 바쁘신 분들은 저희 집 앞에까지 택배를 놓고 가야 되는데 커브 그냥 돌자마자 이렇게 툭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거는
인식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제가 진짜 사실상 이 컨텐츠를 옛날부터 기획을 했어요. 왜 기획을 했냐면 이 아파트의 현관 시스템을 뜯어 고쳐가지고 아예 공동 현관 벨까지 휴대폰 같은 데 알림이나 제 방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뭔가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았는데 사실상 까다로운 방법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기능 구현이 됐으면 좋았겠다 정도. 사실상 이 정도 기능을 지원을 하면은 저는 제품 가격 그래도 한 20, 30만 원 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구독자 전용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 댓글로 제가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는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이 제품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셔도 돼요. 이 영상은 상관없이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런 거 다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저 같은 경우는 의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랑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출퇴근 기록이 됩니다. 담탐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담탐 나갔다가 뭐 하면 한 시간 뒤에 담배 필 때마다 뭐 한 시간 뒤에 돌아오네? 사장님들 고민해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좋아요.